사실 음대생들과 피아니스트가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 않아요. 또 저희 채널 입시생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임동민 피아니스트에게 평소 피아노를 하며 가졌던 질문들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 콩쿠르 나가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그때 뭐 언제였죠? 2005년이었네. 네. 언제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2005년이죠.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큰 이벤트, 그러니까 대회에 나간 게 이제 처음이라서, 아니 처음은 아니었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대회에 나와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거기 이제 폴란드에 간 게 거기서 뭐 입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쇼팽 음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과연 가서 이제 설득력이 있을까 그랬던 폴란드에 갔던 것 같아요. 2005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네. 우리 출연자들께서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주시면. 혹시 피아니스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네. 연습은 하루에 어느 정도씩 저는 연습은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뭐 큰 연주회가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좀 더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5시간 이상을 안 하는. 옛날에는 이제 많이 했는데, 옛날에 10시간은 안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체력도 안 되고, 나이가 있어서. 아, 제가 뭐 이제 오디션 같은 거 보는데, 네. 저는 긴장될 때 혹시 뭐 긴장 안 되려고 뭐 따로. 아, 그 긴장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긴장하면 뭐 하냐고 막 물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럴 것 같긴 한데 별로 방법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약 같은 것도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인위적이고 몸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하니까 그 해소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하는 방법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리는 네네. 또 이 영상을 입시생들이 정말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시청하는데 네. 만약 같은 곡을 치더라도 네. 입시장에서 치는 것과 무대나 연주회에서 치는 거랑 같은 네네. 곡을 치더라도 네네. 어떻게 다르게 쳐야 되고 네. 어떻게 다른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것도 잘 입시를 이제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 근데 입시를 이제 한국에서 또 공부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벌써 국민학교 때 유학을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끔씩 마스터 클래스나 이렇게 접해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학생들은 이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아 우리는 비교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막 능숙하고 완벽하고 뭐 그렇구나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진 연주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그 틀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데 이제 단지 이제 제 경험에 하면 이제 콩쿠르라는 국제 대회라는 거는 이게 물론 이제 국제 대회도 이제 성향이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이 대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제가 뭐 쇼팽 콩쿠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성향이 물론 다 틀리고 그렇긴 하지만 단 이제 느낀 거는 이제 국제 대회는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의 개성이라던가 색깔 그리고 작곡가가 원하는 그 스타일과 색깔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입상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몇 번 어디 콩쿠르 심사를 한도 뭐 갔는데 한국 학생인데 뭐 테크닉도 좋고 뭐 힘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그런 이제 스타일 특히 뭐 쇼팽이라던가 뭐 차이콥스 이런 모노그래픽한 그 작곡가의 한 작곡가의 그런 거를 표현하는 이제 콩쿠르는 대회를 나가면은 그 작곡가를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아무리 테크닉이 좋고 힘이 좋다 하더라도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주시면 혹시 나중에 자녀 분이 생기신다면 본인처럼 음악인의 길을 걷게 추천해주실 건지? 그 자녀가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녀가 있다면 음악은 이제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길이 어렵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밥벌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현실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든 게 음악인 것 같아서 점점 그래서.
자녀가 자식이 그걸 하기에는 굳이 추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네. 것 같은 질문이에요. 네네네. 또 뭐 콘텐츠로 진행했었던 음대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탑3처럼 프로 네. 연주자에게도 과연 어려운 탑3가 있다면 어떤 곡일지.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쇼팽이 제일 어렵죠. 뭐 소나타 3번도 어렵고 쇼팽 업주 1번도 어렵고 이제 그런데 탑3라는 게 이제 뭐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쇼팽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쇼팽이 제일 어렵다고 보긴 하죠. 작곡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작곡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스타일도 좋아야 되고 뭐 소리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물론 뭐 테크닉은 당연히 좋아야 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쇼팽이라는 작곡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시는 작곡가가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라고 뭐 특별히 딱 하나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쇼팽도 좋아하고 슈베르트도 좋아하고 러시아 뭐 라흐마니노프도 좋아하고 주로 로맨틱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시는 리사이틀이 2011년 이후에 네. 8년 만에 리사이틀이라고 들었어요. 네, 큰 데서 하는 건 8년 만이요. 네. 8년 만에 첫 리사이틀을 맞이하시는 촉감이 어떠신지? 그냥 좀 긴장돼요.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제 큰 데서 하는 게 이제 오랜만이니까요. 여태까지 이제 연주를 안 해왔던 건 아니고 조금씩 하고 뭐 외국도 다녀오는데 이제 큰 게 한 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음반을 이제 내는 도중에 이제 연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공백기라 하면 공백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연주 활동을 이제 큰 데서 이제 투어 전국 투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뭐 공백기들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사실 휴식하고 공백기가 있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가만히 있어도 휴식을 위해서 8년 전 연주회 가가지고 사인도 받았어요. 아, 예. 오늘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지금 챙겨왔는데 그때도 약간 오늘처럼 되게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었는데 아, 예. 대성하실 때 네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이었나? 이제 다음으로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 입상하셨는데 그때 연주한 쇼팽과 지금 연주하시는 쇼팽의 해석이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당시 쇼팽 대회 나갔을 때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는 이제 대회라는 걸 나가야 되니까 누구랑 경쇼팽해야 되는 매체잖아요. 콩쿠르는 어쨌든 간에 그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치고 굉장히 감성에 열정하고 감성에 치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 연주를 보면 그때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치고 열정적으로 치고 감성적으로 치고 이제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 나이에 중요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사회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 탓인지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접해보면서 이제 점점 이제 뭐 절제된 것도 중요하고 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음악이라는 건 이제 학문이니까 음악도 학문의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쇼팽 음악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평소 피아노를 연주하실 때 네. 피아니스트로서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백그라운드 자체가 러시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항상 들어왔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노래하라 피아노를 통해서 노래하라 싱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저의 연주의 베이싱인 것 같아요. 베이싱. 가장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제일 메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피아니스트를 그 중에서도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음악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은데 음악을 끝까지 사랑하고 피아노를 이제 연주하고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연주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동민 피아니스트와 함께 정말 특별한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 출연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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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예고편에서 보여드린 스케르초가 소프라노로 듣고 싶으신다면 10월 28일에 있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사인을 받으러 저희 연주자들 첫차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사진 한 장만 하나. 네네네.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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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된 말로 양민학살이라는 말이 있는데